아직도 따뜻한 기억이 모두 아픈 날들이 있어요. 잘했어. 진짜 최고야. 수고하셨습니다. 너 초고 쓸 때 이신 왜 넣었어? 그거 생각하고 대본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. 봐, 앞 시퀀스하고 감정선이 하나도 안 맞아. 뭐가 안 맞아? 맞냐? 나 새 노래 오늘 녹음 끝났는데 들어봐 줄래? 뭘 새삼스럽게? 기다려. 이상한 사람들. 연인 관계가 끝이 나도 우리는 한 번도 서로의 인생에서 빠진 적은 없었다. 그것이 내겐 시작한다. 위안이 되었다. 사실은 내가 먼저 변했어. 그때는 미안하지도 않았어. 헤어져. 다시 말해봐. 헤어지자고.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남 상처 주는 말은 잘도 하시지. 아유 진짜. 넌 이 동그라미와 함께 영원히 혼자야. 내 맘대로 살 거야.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키스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뭐 어때서. 여전히 착한 너의 미소를 아직도 참아내는 내 눈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었던 나를 봐, 봐.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유보다 내 왜? 실수할까봐, 네가 상처받을까봐, 네가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. 진짜 제정신 아니야. 그래, 나 제정신 아니다. 그러니까 가! 그냥 가! 가! 괜찮아? 괜찮지? 나쁘지 않지? 너 이거 혹시 나랑 헤어지고 만든 노래냐? 훌륭해. 아주 훌륭해. 이 개인적인 불행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. 응. 너도 고장난 커플 시나리오 쓰면서 내 얘기 좀 썼잖아. 그래서 너는 뭐 여기다 뭐 그때는 미안하지도 않았어? 뭐 어때? 그게 내 진심인데. 뭐? 나도 만드는 거 도왔잖아. 아무것도 없어? 제일 처음 듣게 해줬잖아. 그게 다야? 그럼 뭘 더 해줘야 되는데? 밥이라도 사. 참 뻔뻔스러워. 네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한번 생각해봐. 아, 그래서 판때기 만났잖아. 그래, 고마워 죽겠다. 업고 다니까. 잘해주기는 하냐? 당연하지. 운명의 상대인데. 거창하기도 하시지. 운명이 어딨냐, 운명이. 윤석현 씨. 운명이란 게 별게 아니야.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로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등장해 주는 거. 그래서 서로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. 그게 운명이고 인생이야. 난 뭐 운명 같은 거 없다고 믿으니까. 오빠 인생에 운명이 없는 건 오빠가 운명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. 아니,
운명이라고 묶일까봐 겁먹고 피하는 거겠지. 안 그래? 그래서 오빠는 나보다 바보야.